자,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 무인기 논란을 보면은 4년 전 2010년 지난 지방선거가 떠오른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더군요. 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2014년 무인기 사건, 네, 사건의 성격도 닮아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전개 과정이 더 흡사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데칼코마니 같다는 분도 있고 또 평행 이론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해상에서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합니다. 지방선거 69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에 추락한 무인 항공기가 발견됩니다. 역시 지방선거 73일 전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정부는 결론을 유보하는 신중함을 보였지만, 언론을 통해 북한 소행이라는 추측성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발견된 직후 언론은 북한제를 의심했지만 오히려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 소행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시점도 비슷합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2010년 4월 7일 생존 장병 기자회견을 겸한 설명회에서 어뢰 공격과 버블제트 발생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함으로써 북한 소행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무인기 사건 역시 비슷한 시점인 4월 11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까지 이른바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않은 것도 유사합니다. 대신 정부는 외국 조사단을 국내로 불러들여 이른바 국제조사의 형식을 취합니다. 천안함 사건 때 미국 조사단을 중심으로 국제조사단을 구성한 시점이 4월 12일이었고,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4월 14일, 바로 어제 미국 조사단이 입국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5월 20일, 지방선거 불과 2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추가 조사가 한달 남짓 걸린다는 정부 입장을 유추해보면 무인기에 대한 한미 공동 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선거 직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의 경우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당일인 5월 20일 공동 조사를 요구했고, 남한 정부의 날조라는 내용이 담긴 진상 공개장을 11월에 발표했습니다. 반면 이번 무인기 사건에서는 어제 4월 14일 공동조사 요구와 함께 진상공개장을 내놨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소들도 유사점이 많습니다. 천안함에 격침시켰다는 북한 어뢰 잔해에서 1번이 발견된 점과 무인기 동체에서 숫자와 날짜 등 한글이 발견된 점이 그렇습니다.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잠수정의 항적이 여전히 의문인 점, 무인기의 항로가 의문인 점도 유사점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가 군 관계자의 정보를 토대로 단독 보도를 한것 또한 공교롭게도 사건의 성격을 비슷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 정도의 유사점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최근의 무인기 사건이 4년 전 천안함 사건처럼 지방선거에 악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